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에서 반드시 가봐야 할 백경 중 하나로 선정된 부산 송도 해수욕장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송도 해수욕장은 일제강점기인 1912년 착공해 1913년 7월 개장한 한국 현존 최고의 해수욕장으로 개장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송도라는 이름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에 들어온 일본인들이 일본의 삼경 중에 한 곳인 미야기현을 떠올려 이와 유사한 한국의 해안 절경에 일본의 지명을 이식 명명했다 합니다. 해상 산책로에는 스카이워드와 출렁다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송도 해수욕장의 백사장 규모는 길이 4, 800m 너비 50m가 평균 수심 1에서 1.5m 정도입니다. 근데 여보, 치마에 보면 끝났다. 가요, 그냥 네? 이따 다 하고 있다, 이거. 괜찮아. 괜찮아. 놀랬다. 그리고 이제 바보다. 갈치돌도 보고. 이게 송도 해수욕이구나. 하여튼 이렇게 말하네. 그 이름도 유명한 송도 해수욕이네. 송도 해수욕이 젊은 없죠? 아, 네, 이쪽 뻔하네요. 전부 이거 만들어 이거 만들어. 수시로 다니는구나. 그냥 막 줄줄 달려, 막 줄줄 매달려 있잖아. 밤에는 막 태도에 불이 반짝반짝한 이 밤을 송도 해상 케이블카는 최고 86m 높이에서 송도 해수욕장 동쪽 성림공원에서 서쪽 감남공원까지 1.62km 바다 위를 가로질러 운행함으로써 바다 한가운데에서 느끼는 짜릿함과 동시에 송도 해수욕장, 부산 영도와 남항대교, 송도 해안 둘레길, 파도 치는 기암 절벽까지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 넘어가다 여기는 송리 해운대 어때요 이 세계는? 해운대? 해운대 다 죽죠 저쪽으로 하나가야지 그럼 저기 어디요? 어디? 대머리 보이는데 어디요?